송호해의 머슴살이, 공급과 맞바꾼 세 가지 삶의 지혜. 어느 산속에 가난한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살고 있던 가난한 농부가 집을 떠나 다른 마을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로 했습니다. 예전 우리네 머슴살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내 곁을 떠나기 전 농부와 아내는 서로를 향한 믿음을 지키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집을 떠난 농부는 20일을 걸려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서 20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주인에게 20년 동안 자신의 월급을 저축해 두기를 부탁했습니다. 드디어 20년이 차서 농부는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정형년간 번 돈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세 가지 삶의 지혜를 들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고민한 농부는 20년간 번 돈 대신 세 가지 삶의 지혜를 듣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목조목 세 가지 삶의 지혜를 말해주었습니다. 첫째로,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게. 그러면 대가를 크게 치르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네. 둘째로, 과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게. 과한 호기심은 다칠 수도 있다네. 셋째로,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게.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네. 주인은 그에게 빵 세 덩어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빵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먹고, 세 번째 빵은 집에서 먹게나. 농부는 주인에게 감사해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날에 그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20년이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20일이나 걸린답니다.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5일밖에 걸리지 않는 더 빠른 지름길로 안내해 주겠습니다. 농부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주인이 해줬던 첫 번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농부는 지름길 대신 긴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상강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농부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울음소리가 그를 깨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져서 그는 일어나서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해줬던 두 번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밤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지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농부는 20일이 걸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픈 마음으로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쁨이 충격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껴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오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그는 달려가서 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 말해준 세 번째 조언을 기억했고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는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서 일을 다시 구하고 아내와 그의 애인을 죽이지 말자.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은 항상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아내는 문을 열고 그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거칠게 밀어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믿음을 가졌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아니에요. 아내가 강하게 머리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당신과 한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이 떠날 때 저는 임신 중이었고 우리 아들은 20살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아내를 꼭 옥겨안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아들은 마지막 남은 빵을 먹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농부가 빵을 자르니 그 속에는 그가 20년 동안 번 돈과 이자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